자, 마지막 1점은 옆돌리기 배치인데, 자, 3 쿠션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테이블의 중앙 쪽에 있는 옆돌리기가 사실은 가장 어렵거든요. 경기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로당구 PBA 투어의 초대 챔피언 첫 번째 영웅 그리스의 황태자 필리포스 카스토포스타스가 그 자리를 손에 거머쥡니다. 지금 본 장면은 2019년 PBA 결승전 강민구 선수와 카시도코스타스 선수의 경기 중에서 7세트에 카시도코스타스 선수가 마지막 득점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승 상금이 1억 원이므로 카시도코스타스 선수는 이 배치를 득점함으로써 1억 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배치는 당구박사가 출시한 스마트폰 당구 앱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의 프로샷 부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PBA 대회가 16차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5개 챔피언 포인트를 모아서 모두 소개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당구박사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시도코스타스 선수는 빨간 공을 일족구로 한 옆돌리기를 쳐서 득점에 성공했는데요. 결코 쉬운 배치가 아니라는 것은 3쿠션을 조금 쳐본 사람이라면 잘 알 것입니다. 같은 배치라 하더라도 선수들마다 두께, 당점, 회전, 스트로크가 다 다를 수 있는데요. 당구박사 앱에는 득점되는 라인이 그려져 있으므로 어떤 두께로 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나머지 당점, 회전, 큐스피드 등도 예상할 수 있겠죠. 일족구의 진행 방향으로 보아 카시도코스타스 선수는 두께는 절반 두께를 선택한 다음에 그에 맞는 회전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너무 느리게 치면 밀릴 수 있는 각도이므로 밀리지 않도록 약간 빠른 스트로크로 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쳐보면 카시도코스타스 선수의 공략법을 알 수 있으므로 좋은 연습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배치 연습해 보시고 소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재밌는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LPBA에서 여자 선수들의 챔피언 포인트도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당구 어플 출시 기념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를 구입하고 리뷰를 남겨준 분 중에서 추첨하여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추첨은 다운로드 수 100회를 달성한 시점에 하고요. 유튜브에 추첨하는 과정과 결과를 동영상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남기신 분은 어플 설명란 개발자 연락처에 있는 회사 이메일로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보내주십시오. 당첨되면 연락드리고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품은 1등 1명은 상금 10만원, 2등 2명은 각 3만원, 3등 3명은 각 1만원씩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당구박사 어플을 구입한 모든 분에게는 당구박사가 운영하는 당구박사 당구연습장 부천 본점에서 당구 클리닉 1회를 무료로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당구의 자세와 기초 등 평소에 궁금했던 것 그리고 자신의 당구 스타일에 대해서 클리닉을 받고 싶은 분들은 당구박사의 당구 어플을 설치하시고 방문하여 보여주시면 올해 마지막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안에는 무료로
클리닉에 들이오니 이 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